스포츠캐스터계의 단군 할아버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단군 민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단군 민호님께서 지금 배구 중계 안 하신 지 한 2년 되셨다고. 감이 이거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좀 감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뭐 가을철에 뭐 감은 많이 따봤지만 감이 계속 못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라서. 역시 이 유머는 단군 민호님다운 유머.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감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중계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밀고 있는 멘트 배구 중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뜹니다, 때립니다, 꽂힙니다. 1대0 앞서는 흥국생명. 아, 분위기는 이제 뭐. 아, 좋아요. 박수 한번 하는데. 아, 브라보. 역시 단군민호. 단군민호. 약간 요게 조금 한 5년 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 5년 전이요? 예, 5년 전 트렌드. 공백기는 2년이었는데 5년 전 트렌드니까 제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단군 민호는 가고 시바제형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 저한테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떤지. 배우는 거 지금 저기 그 저기 저기 어디니? 지금 이제 장소는 저 비밀리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샤라랄라라라라 치어리더 앞에 있어. 자, 드디어 음악이 켜지면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아, 좋아요. 좀 재능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자. 제가 사실 카메라를 내려놓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끝났네요. 안녕하세요, GS 칼텍스 박혜민입니다. 고민 상담 해주신다 해서 전화 드렸어요. 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밥이 맛있는 건 네. 이거 운명이다. 운명이요? 예, 저는 운명론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GS 칼텍스. 그 약자가 그 곡식 아니었어요? 곡식? 네. 쌀, 보리, 콩, 곡식. 중간중간에 간식은 잘 드세요? 일단 밥 먹고 후식은 꼭 먹어야 돼. 그렇죠. 간식. 운명이다. 이렇게 곡식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다 보면 그러니까 몸무게도 이렇게 늘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밥을 금식. GS? 금식. 네.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네. 우승 트로피 금 아니겠어요? 금 맞죠. 예. 금을 먹어라. 금식. 금 트로피를 거머쥐고 먹을 수 있는 GS 칼텍스가 아닌가. 오. 그 중심에 곡식과 간식을 좋아하는 박혜민이 네. 있다. 오. 제가 이제 나이를 하루하루 먹다 보니까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게 고민입니다. 아, 후배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 하면은 신투 선수가 미, 하는 거죠. 뜸은 솔로. 신, 으뜸, 신, 으뜸, 이렇게. 그걸 지금 하라고요? 으뜸 게임, 으뜸 게임. 신, 으뜸. 함께 신우뜸. 제가 이태호라고 생각하고 신우뜸 선수가 해보는 거예요. 으뜸 게임, 으뜸 게임. 이태호. 이태호. 야, 이거 세대 차이가 벌써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네. 김철수로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요. 으뜸 게임, 으뜸 게임. 안돼. 안 돼요. 수 김철수 감독님. 감독님 브라보 김철수 화이팅. 제가 진짜 고민은 연애를 못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최고의 고민이에요. 해결해 주세요. 아까는 해결 안 됐어요. 아, 해결. 아. 아, 저는 일단 저 김산희 해설위원이 세터를 한 게 잘못됐다? 아, 잘못됐다. 왜요, 왜요? 세터는 기본적으로 딱 좋게 토스 하잖아요. 네. 토스를 잘하니까 제가 볼 때 소개팅 같은 거 잘 시켜줘. 맞는 걸로, 맞는 걸로. 네네. 아, 막 주선해주고. 네. 아니, 좋은 남편감, 좋은 여자친구, 딱 토스를 잘 시켜줘서 짝을 잘 맺어줘. 딴 데로? 딴 데로 해줘. 그건 마음에 안 들어서 해주는 건데. 아, 본인이 좋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아, 아무튼 해줘. 그래서 저는 시원하셨어요. 네, 당황해요. 손태훈 다음, 손태훈 때 힘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배구를 다시 배울 수 있다면, 네. 리베로를 해라. 리베로 왜요? 받아라. 아, 2019-2020 시즌에 복귀를 해서 네. 리베로로 딱 한 시만 뛰고 나와라. 아, 말도 안 돼요. 다 받을 수 있다. 안 돼요. 안 되겠어요? 네. 선수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 네. 다시는 고민하지 말아야겠다. 고민하지 말아야 돼. 네. 이게 진정한 또 별의 고민이네.